안녕하세요. 호주곰탱이입니다. 오늘은 호주의 국민의료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메디케어라고 불리며 메디케어는 호주 국민을 위한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병원에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호주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바탕으로 지불되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호주에서 한국의 국민의료보험과 같은 보험인데요. 이 보험이 적용되는 자격이 있는 분들은 호주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호주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 영주비자 신청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호주에서 살고 있는 경우 장관령 하에 보장되는 사람, 호주령 군도민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는 호주와 상호의료보험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호주와 상호의료보험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말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등 총 11개국입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메디케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협정에 따라 협정을 맺은 11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호주 정부에 의해 각 주의 공공의료기관에 기금 제공하고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모든 호주 국민 영주권자가 공공의료 환자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 필수 질병에 대한 의료 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모든 질병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병원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병원 절차, 의사 방문 및 일부 약품 등에만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병원에서의 치료, 물리치료, 구급차 서비스, 그리고 안경, 치과치료, 자연치료와 같은 엑스트라 서비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적 의료 환자로 치료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병원 비용,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 비용, 임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 또는 미용 목적만을 위한 수술 등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호주 국민들도 사설 개인 건강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편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가정의 MBS의 경우 개인 환자로서 자격이 되는 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의료 서비스 수수료 목록에 비용 100%를 지원하여 줍니다. 그리고 재택치료로 MBS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비용의 85%까지 지원해 줍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입원 및 지정된 의사로부터 치료비용은 100% 지원하며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료 환자들에 대한 엑스레이 및 병리학적 테스트 비용 또한 100% 지원합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MBS의 경우에는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메디케어에서 보장되는 내용은 의사 진료비 전문의 포함, 엑스레이 병리학 테스트 등 질병 진료를 위한 필요한 의사의 검사 비용, 안과 의사의 시력 검사, 의사가 집도한 수술 및 치료 행위, 인가된 치과 의사가 집도한 지정된 수술, 기타 지정된 프로그램 등에서 정한 특수 의료 보조 기구와 아이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HI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공 의료 환자로서 치료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공 의료 환자로서 치료받을 시 환자 본인 비용 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의료 환자로서 치료를 받을 시 부수적인 치료의 경우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PH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메디케어에서 가정의학의가 지부로 방문 시 발생하는 MBS의 100%를 지원하고 전문의가 방문 시 발생하는 MBS의 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자의 약값의 조제 보장 제도에 따라 개인 사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PBS에서 보장된 처방의 경우 약값을 보장하며 PBS의 리스트된 약의 경우 약에 따라 환자 부담금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표준 최대 한도로 적용되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 시에 응급차 이용 시 퀸즐랜드주와 타스메니아주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다른 주는 각 주별로 다른 이용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메디케어가 다 좋기만 할까요? 여전히 호주에서 사시는 많은 분들이 호주는 메디케어가 다 커버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로 공립병원에서의 경우 응급상황이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2년에서 5년 정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질환일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급한 상황이면 결국 사립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엔 많은 돈을 내셔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사립병원을 가게 되었을 시 아주 많은 금액을 내곤 합니다.
그리고 일반 호스피탈 경우에는 메디케어로 기본 2개월 정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고일 경우에는 바로 적용이 될 것이며 프리익지스팅 컨디션일 경우에는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또한 특정 전문가 서비스나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사립보험과 다르게 자신의 담당 의사를 고를 수도 없고 입원 시기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메디케어 보험이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호주에서 오래 살다 보니 다들 이런 농담을 하곤 합니다. 호주 정부는 국민들을 죽게 두지 않는다. 다만 죽기 직전까지 기다리다 병들 뿐이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